살쌤 박대건입니다. 오늘도 해부학. 이번 시간은 신경계통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란 말을 언제 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세심하게 살필 때 신경 쓴다라는 말을 쓰죠. 내가 오늘 머리에 신경을 좀 썼어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과해지면 신경질을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굴 때 우리는 신경질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 신경질이 병적인 상태로 발전하면 신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뉴로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노이로제라고 보통 부르죠. 실제로 신경은 영어로 nerve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단어의 형용사형인 nervous라는 단어는 긴장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 쓰는 영어 단어입니다. nerve, 신경에서 유래돼서 신경계 하면 영어로 nervous system이라고 부르고요. 이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죠. 중추신경계라는 건 말 그대로 중추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경계라는 뜻이고요.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가지를 쳐서 나온 끝에 있는 신경들을 말초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된 뇌와 그리고 척수신경을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거기서 비롯된 모든 분지들, 이 파란색 선들이 전부 다 말초신경이 되는 거죠.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와 척수만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그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영어로 Central Nervous System, 줄여서 CNS라고 부르고요. 말초신경계는 Peripheral Nervous System 해서 PNS라고 부르죠. 예전에 더 게임이라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좀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뇌와 척수,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를 젊은 사람의 싱싱한 몸으로 교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 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경계는 이 표에서 지금 정리해 놓은 대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중추신경계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뇌와 척수가 있습니다. 말초신경계에서는 뇌에서 나온 신경이 12쌍, 총 24개가 있고요. 척수에서 나온 신경이 31쌍, 총 6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체성신경, 그러니까 운동과 감각신경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는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신경들을 담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 척수,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진 체성신경. 이 그림처럼 불이 뜨겁다는 감각이 손에서부터 들어와서 머리로 전달되는 것을 감각신경이라고 부르고, 말초에서 머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affront, 구심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머리에서 신호가 내려가서 손을 불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운동을 하는 그 신경을 운동신경이라고 하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efferent, 원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율신경은 자동이라는 말입니다. Autonomic Nervous System, 오토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신경계를 말하는 거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봐야 될 거는 중추신경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브레인입니다. 그 알탕 같은 거 먹으면 이리가 들어있는데, 이리를 보면 항상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나긴 나던데, 뭐 맛있게 잘 먹습니다. 뇌는 단백질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죠. 뉴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신경세포, 뉴런이 모여서 nerve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뉴런과 nerve cell은 같은 말이에요. 뇌의 구성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한글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뇌는 두 개의 대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영어로는 대뇌를 cerebrum이라고 부르죠. 대뇌 바로 밑쪽에, 뒤통수 쪽에 이렇게 달린 조그만한 뇌,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는 영어로 cerebellum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R과 L 발음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뇌의 앞과 뒤 사이 공간에 있는 사이뇌, 사이간자를 써서 간뇌가 있죠. 그 간뇌에는 시상, 살라무스와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라고 알려져 있는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뇌줄기는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위에서부터 중간뇌, 밋브레인, 다리뇌,
혹은 교뇌라고 부르는 폰스, 숨뇌 혹은 연수라고 부르는 메듈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뇌간이 구성되어 있죠. 뇌줄기는 뇌간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간은 줄기간자입니다. 뇌간.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척수신경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 엑스맨 영화 보면은 이 찰스 박사가 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뮤턴트를 찾아내고 마음을 조종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잖아요. 이 동그란 장치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영어 내에서 세레브로라고 부르죠. 대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템만 이렇게 따로 띄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템이 미드브레인, 폰스, 메듈라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고 거기서 이어져서 스파이널 코드, 척수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이미 좌뇌와 우뇌의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좌뇌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기하학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좌뇌 쪽에서 많이 담당을 한다고 하면 우뇌는 조금 더 자유롭고 예술적이고 색깔도 화려하고 음악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뇌에서 많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좌뇌 우뇌를 나누어서 좌뇌형 인간, 뭐 우뇌형 인간, 이과 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그 뇌의 영역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두엽 쪽은 감정적인 거, 욕구에 대한 조절 능력, 측두엽은 언어가 관련된 그런 기능, 후두엽은 시각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담당한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죠. 물론 아직 우리는 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요. 뇌에 이렇게 숫자를 붙여놨어요.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뇌의 영역에 대해서 숫자를 붙여놓고 그 영역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뇌의 부분 부분마다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가 다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 해마 들어보셨죠? 치매가 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라고 알려진 이 해마는 기억과 관련된 기능을 많이 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해마가 위축된 소견들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 기억과 관련해서 기능들이 많이 저하되겠죠. 해마는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해마처럼 생겨서 해마입니다. 뇌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나와 있고 그래서 만약에 뇌졸중이 발생을 해서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이 되게 되면 그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겠죠.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다치게 되면 당연히 마비가 발생을 할 거고요.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부위라면 감각이 떨어질 거고 말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라면 말을 잘 못하게 될 겁니다. 유명한 영역 두 가지 정도만 보면 브로카 영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번호로는 44번, 45번인데요. 찾으셨나요? 이쪽이죠. 이쪽은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스피치,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 부위에서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말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브로카 아파지아라고 부르는데요. 아파지아는 실어증입니다. 실어증이 아니고요. 이를 실, 말씀어, 말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실어증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아파지아라고 부르죠. 브로카 아파지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을 브로카 아파지아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베르니케 영역이 있어요. 22번입니다. 이쪽이죠. 여기는 히어링과 그 다음에 어디터리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기능을 가진 영역이거든요. 저쪽에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말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실어증을 베르니케 실어증, 워르니케 아파지아라고 부릅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뇌의 그 부분에 뭐가 있길래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가? 네, 신경세포가 있죠. 수많은 신경세포가 뇌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세포,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악요세포. 신경세포는 우리가 nerve cell 혹은 neuron이라고 부르고요. 신경악요세포는 glial cell 혹은 neuroglia라고 부릅니다. 악요가 풀이잖아요. 그렇죠? glia도 glue, 풀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탑을 쌓았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아이들은 신경세포라고 보면 되고요. 그 밑에 이 아이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신경악요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신경세포보다 신경악요세포의 수가 훨씬 많고요. 실제로 신경악요세포는 이런
물리적인 어떤 지지뿐만이 아니라 미세 환경을 조절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은 재생시키거나 혹은 제거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 악요세포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CNS에서는 Ependymal cell, Astrocyte, Microglia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PNS에서는 Satellite cell, Schwann cell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뉴론과 뉴로글리아가 함께 얽히고 설켜서 형성하고 있게 되죠. 참고로 위에 오마가 붙으면 캔서, 암을 의미를 하는데요. 뇌종양 얘기를 할 때 어느 세포에서 기원을 했는지에 따라서 종양에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만약에 뉴런에서 생긴 종양이라고 하면 신경종, 뉴로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뉴런이 아니라 이런 신경 악요세포들에서 발생을 했을 때도 이렇게 오마를 붙입니다. 슈반셀에서 기원했다면 슈바노마, 에스트로사이트에서 기원하면 에스트로사이토마, 에펜디말 셀 같은 경우는 에펜디모마 이런 식으로 부른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에스트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에스트로사이트인 것이고요. 뭐 한글로는 별 모양 세포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별성 형상상 성상세포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른 것들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신경 악요세포보다 더 중요한 건 뉴론이죠. 뉴론이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 중요한 핵이 있고 핵이 있는 이 부위를 세포체 셀바디라고 부르고요. 그 옆에 이렇게 돌기들이 막 나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덴드라이트라고 하고요. 가지돌기 혹은 수상돌기라고 부릅니다. 나무수 형상상 수상돌기 나무처럼 생겼다는 얘기고요. 이 세포체에서 축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엑선이라고 부르고요. 엑시스에서 유래를 한 것이고요. 축삭은 굴대축 동아줄 삭 동아줄 같은 걸로 이렇게 굴대 세우는 것처럼 생겼다라는 뜻이고요. 축삭이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축삭 종말 엑손 터미널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의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축삭에 보면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 끼워진 것처럼 있는 것들은 수초, 마일린 시스라고 부릅니다. 쭉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끊겨 있죠. 네, 이런 부분을 랑비에르 노드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랑비에르라는 사람이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름을 붙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전기 신호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셀바디로 신호 자극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서 엑손 터미널까지 가서 엑손 터미널에서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 가지돌기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하죠. 반응 속도가 빠르면 운동신경이 좋다는 얘기고 그 말은 결국 이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랑비에르 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그냥 이대로 쭉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랑비에르 노드가 중간중간에 끊겨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전기 신호가 점프하듯이 도약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쭉쭉쭉쭉 축지법 쓰듯이 나아가기 때문에 신경의 전달 속도, 반응 속도가 빠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엑선 터미널과 덴드라이트 사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신호를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 사이 공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부르죠. 이 시냅스에서는 신호를 어떤 물질이 전달을 하게 됩니다. 속닥속닥 하는 것처럼요. 누구랑 누구랑 저렇고 저런 사이래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부릅니다. 뉴로 트랜스미터는 다들 들어보신 것들일 거예요. 아드레날린,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속닥속닥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시냅스에서 정보가 잘못 전달돼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가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뇌로 돌아와서요. 뇌를 이렇게 겉에서부터 안쪽까지 보도록 해놓은 그림인데요. 똑같지는 않지만 수박을 이렇게 파놓은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이렇게 조금 회색빛을 띄고요. 아래쪽은 하얀색 빛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쪽 피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에는 아까 뉴런에서 보셨던 셀바디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핵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색을 띠고요. 밑에 쪽으로 가면 셀바디에서 이어진 이 엑손들, 축삭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엑손은 지방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색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뇌의 피질, 껍질 부분은 그레이매터, 회색질로 되어 있고요. 대뇌의 안쪽은 화이트 매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뇌를 잘라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겉에가 그레이 매터로 조금 더 진하게 보이고요. 안쪽은 화이트 매터로 하얗게 보이게 되고 이 안쪽은 뭐라고요? 네, 엑손들이 모여 있다고요. 실제로 CT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근데 무조건 겉이 그레이 매터, 안이 화이트 매터인 것은 아니죠. 기저핵 부분, 베이셜 갱글리아가 있는 부분에 또 이렇게 뇌의 안쪽이지만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뇌에서 이어져서 내려온 척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척추 가운데 있는 구멍, 추공을 통해서 척수 신경이 쭉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스파이널 코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이 구멍, 추간공이라고 부르는 그 구멍을 통해서 척수에서 척추 신경이 양쪽으로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에 쳐보면 너무나 많은 그림들이 다양한 각도로 나와 있으니까 구글링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척수신경을 이렇게 위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하나는 감각신경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afferent sensory nerve가 있고요. 하나는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efferent, 머리에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efferent motor nerve가 이렇게 나가게 돼서 한 곳으로 모여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척수는 대뇌랑은 좀 다르게 가운데 쪽에 이렇게 셀바디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그레이 매터가 되고요, 바깥쪽이 화이트 매터가 됩니다. 같은 그림인데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감각신경이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대뇌로 전달을 해서 어떤 감각을 느꼈는지를 정보 전달을 하게 되고, 다시 대뇌에서 efferent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전달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척수신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afferent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ascending track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efferent는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descending track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scending, descending track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일단 afferent sensory, ascending track부터 보면요, 이 지금 올라가는 길을 track이라고 부르는데요,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길들이 있죠. ascending track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트랙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트랙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감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도랑 통증을 담당하는 트랙이 있고요, 가볍게 만지는 라이트 터치를 담당하는 트랙이 있고, 진동 감각이나 위치 감각 이런 것들을 느끼는 트랙도 있습니다. 센서리, 감각이라는 게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감각을 우리가 느껴야 되다 보니까 그 트랙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각각의 트랙을 다 하나하나 다 분석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디센딩 트랙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머리에서 내려와서 운동신경으로 가는 그 트랙을 디센딩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좌뇌에 있는 모터 콜텍스,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피질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서 쭉 내려오다가 메둘라, 연수에서 교차를 해서 반대쪽,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근육에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 뇌에서 오른쪽 팔다리 근육을 담당을 하는 이유는 바로 메듈라에서 이렇게 교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데커세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 왼쪽 뇌를 다치면 오른쪽이, 오른쪽 뇌를 다치면 왼쪽이 나빠진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바로 그게 이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센딩 트랙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근육만 수축하면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근육들이 함께 협응함으로써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의 트랙으로만 신호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추체로 추체회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흉내에 있는 이 피라미드를 지나가는 트랙들을 추체로라고 부르고요, 이 피라미드를 지나가지 않으면 추체외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디센딩 트랙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1번과 2번은 이 피라미드를 지나가는 트랙이에요. 그래서 추체로라고 부르고요, 3번부터 6번은 추체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추체외로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피라미드 추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세포의 세포체들이 원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라미달 셀, 피라미드라고 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서 바라보면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추공으로 스파이널 코드, 척수신경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과 뒤쪽으로 afferent sensory, efferent motor가 이렇게 모여서 추간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길이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로 MRI를 찍어서 axial view, transverse view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척수 뭐 디스크가 있는지, 협착이 있는지, 척수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뇌와 마찬가지로 척수도 어느 위치에서 어떤 트랙들이 있는지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위치를 다치게 되면 어떤 트랙이 더 다쳤겠다, 어떤 트랙이 다쳤기 때문에 어떤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식의 마비가 있을 수 있겠다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